입찰이라고 하는데요. 입찰을 이 정도의 물이면 조금 철보면은 물 너무 많이 넣으면 철을 뭐 이렇게 많이 넣으면 별로 안 돼요. 조금만 넣어도. 그런데 이 철은 이렇게 해서 풀어준 다음에 오래 놔둬도 됩니다. 이것도 산화가 되거든요, 철이. 그래서 바로 이 철은 바로 삶는 거예요. 그리고 금방 색이 또 누르겠죠. 가면 갈수록 색이 더 진해지겠죠. 그래서 이렇게 잘 녹인 다음에 순서가 달라집니다. 철가루 말고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철면 할 수 있는 재료는 그럼 뭐? 이제 못을 못 같은 거 부식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못. 녹슬게 그렇죠. 못을 부식시키는 거는 빙초산이라든지 예. 그런 데 넣으면 부식 안 가나요? 아. 네.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가루 그거 따라서 쓰면 되죠. 아 그거를 네. 네. 그래서 이렇게 펴서
넣었을 때는 어때요? 다림질하기도 좋잖아요. 근데 구겨진 거는 이렇게 다림질하면 힘들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어서 내 손 안에 이렇게 내가 관리하기 쉽게끔 정도. 왜냐면 한 다섯 분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앞에서 내 앞쪽에서 이렇게 놀아줘야 돼요. 이걸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내 앞쪽에서 막 이렇게 내 앞에서도 충분히 이걸 뒤집어주고 흔들어주고 옆으로. 근데 이제 쫑냄새 날 때는 막 이렇게 흔들어주면 안 돼요. 공기가 들어가면 또 산화가 돼요. 근데 이런 그 뭐 뿌린 이런 염료들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놀아주면 돼요. 열심히 이렇게, 아유 이렇게 나도 그냥 이렇게 그러면 위에 뜬 게 있잖아요. 이것도 얼룩이 질 수가 있어요. 매움을 했을 때 이렇게 얼룩이 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서로 얼굴 보더라도 손은 어때요? 놀아줘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염료를 끓일 때라든지 이렇게 따뜻한 물 이렇게 했을 때 건강해지고 몸도 이렇게 움직이고 살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한번 이 실크를 딱 짜주고요. 자, 이게 짜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들어갔어요. 이 염료는 한번 이렇게 쓰면 버릴까요? 또 쓸 수 있겠죠. 그래, 예, 처음에 염색한 그 스카프는 좀 진하고, 그 다음에 할 때는 또 연하고, 이렇게 해서, 아, 내가 다 진한 색만 좋아하진 않잖아요. 그래서 아까우니까 또 쓰고 해서. 그래서 열하면 다음에 또 양파를 끓였을 때 또 한 번 더 들어가면 또 진해지고. 그래서 염색을 이렇게 초벌로 다 해놓기도 하고 그래요. 그리고 근데 이 염색이 어느 했는데 하다 보면 색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. 얼룩이 지고. 그러면 염색을 할 기회가 되면 또 하시면 돼요. 집에서 또 더 짙은 색으로 들여버리면 그 얼룩이 감춰지기도 하고 그러죠. 그래서 이 원단이 원래 이제 다 천연 섬유이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달아질 때까지 쓰면 돼요. 이 정도 했을 때 한번 헹궈줘야 돼요. 매움이 들어가기 전에. 이게 이제 후매움이거든요. 자, 이 천은 우리가 매움을 하고 들어가면은 선매움이라 하고 지금 염색을 하고 후매움으로 들어가. 나중에 들어간 거를 후매움. 이 염료에다가 매움을 아까 이런 그 뭐 철 같은 걸 타진 않지만, 예를 들면 백반을 찬다든지 했을 때 동심이에요.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철은 항상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요. 맨 나중에 철을 항상 분리를 해요. 후매형으로? 아니, 이제 후매형으로 이제 하고, 선명으로 하지 않아요. 철은. 예. 백반은 선명. 왜냐, 밝고 선명하게 해주는 게 백반이잖아. 그래서 선명하고 들어가면은 붉은색 같은 경우는 더 밝아지고. 그리고 이제 철 같은 경우는 한번 철이 들어가잖아요. 네. 그러면 염료가 다시 또 착상되기가 쉽지가 않죠. 백반은 들이면 들일수록 계속 또 이렇게 매염하고 또 들이고 또 짙어집니다. 철도 물론 어둡게 되죠. 어둡게 되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헹구고 이제 이 철 이제 철 같은 경우도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풀어줘요. 철 성분이 어떤 곳에는 또 이 안에 밑에 바닥에는 또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다 저어주는 다음 여기서 이렇게 짙어지잖아요. 그죠?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짙어지죠. 이렇게 이 정도까지 가요? 그렇죠. 맞아. 오래 하면 할수록 오래 한다는 거는 지금 매연제가 오래 담가본다는 그렇죠. 여기서 시간이 더 예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색소 얼마만큼 진하냐에 따라서 또 색상도 달라지죠. 저는 이제 짧게 했잖아요. 5분 정도? 여러분들 한 15분 정도? 해주면 좀 진한 색소가
선생님 염료에다가 담갔다가 아까 한번 녹아진 다음에 그다음에 또 이렇게 물에다가 헹궜잖아요. 네. 그리고 다시 또 염료에 한번 들어가면 들어가도 돼요. 더 진해질 네.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. 근데 이제 내가 이 그 양파물을 버릴 단계다. 네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양파물로 다 합니다. 아, 예. 버릴 단계에서. 근데 이 양파가 난 더 쓰고 싶은데 철들어 버리면 안 되겠죠. 네. 하고 있는 중에 그런 걸 넣으면 어때요? 안 되죠. 네. 여기서 오신 분들은 일단은 스카프 염색이 다 끝난 다음에 네, 가지고 오신 거 하세요. 좀 가지고 와야지. 안 가지고 왔네. 원래 안 가져오는 게 원칙이에요. 그렇죠. 염색 이렇게 보면은 제도 염료만이면 그런 거 가져와요. 엄청 많이 가져오신 분들도. 그러면 염료를 따로 사야 되거든요. 그런 만큼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. 또 그냥 물이에요. 네. 세 번 정도 헹궈야 되는 아니 이제 한 번만 저기서 헹구고. 저분들은 비닐하고 헹구는데 헹굴 때 집에 가서 한 두세 번 더 헹구시고 섬유 유연제를 몇 방울 떨어뜨려서 마지막 헹군 다음에 건조시켜서 한 수분이 조금 남아있을 때 한 10% 남아있을 때 다림질 하시면 윤기가 다렸을 때하고 안 다렸을 때하고 차이가 굉장히 나거든요. 섬유 유연제 말고 식초 해도 돼요. 자, 이렇게 짤 때, 또 이렇게. 지금 이렇게 갈아주는데, 어떻게 보면은, 막 이렇게 안 짜. 또, 막 걸레빨리 좀 막히고, 드시거든요. 또 이렇게 드시고. 그리고, 이거를, 이렇게 펴서, 펴서 해가지고 가시. 딱 비닐에다가 담아가지고 가지고 가시면 돼요. 선생님, 이거 너무 진하죠. 선생님, 이거 몇 번 하셨어요? 그거는 이제 여러 번 하신 거죠? 두 번 해야 하는 거 맞죠? 저도 첫 번에 해서는 제가 뜨거울 때 하면 더 염색이 더 잘 되죠. 뭐가 뜨거울 때?